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2023년 새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로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새해 들어서 이렇게 촬영하는 영상들은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도 뜻깊은 것 같아요. 오늘 새해가 온 만큼이나 오랜만에 잊혀질만 할 때쯤 이렇게 또 다시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온 베트남 래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안드레 라이핸드, 예,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더라고요. 이거 12월 29일날 업로드된 뮤직비디오입니다. 초이 누 뚜임이라고 이렇게 읽던데,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뭐 Plague Like America, 미국처럼 논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프로듀싱이 바로 2Pillz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워크업 앳 4AM and 2Pillz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2Pillz 허슬하네요. 2Pillz가 참여한 트랙들을 베트남 힙합에서는 꽤 많이 보곤 합니다. 가사도 있습니다. 가사도 해석을 해보니까 역시나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드립의 끝을 자랑하는 가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버스 다운 카리에부터 해가지고 뭐 통장에 늘어나는 돈, 푸싱 피, 뭐 헤이러들의 얘기 상관하지 않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매일 팝 샴페인, 에브리데이 파티, 약간 이런 미국 래퍼들이 주로 이제 가사에 얘기하는 것들. 예, 베트남에서 나는 성공한 래퍼고 나는 파티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핸드의 어떤 캐릭터를 잘 볼 수 있는 가사들이죠. 베트남 래퍼들 중에 이렇게 뭔가 분해 나는 자신의 어떤 드립을 굉장히 대놓고 쇼잉하는 래퍼들이 몇 명 있잖아요. 뭐 안드레 핸드도 있고 뭐 빈골드도 있고 몇 명이 있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힙합에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렇게 화려한 드립을 자랑하는 래퍼가 꼭 미국에만 있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아시아에도 필요하고 특히 베트남이라는 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베트남에도 엄청난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나라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진짜 말 그대로 랩스타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래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야 이제 프레시맨들이 또 자극을 받아서 성공한 래퍼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네, 어찌됐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라이핸드의 초이 누이 뚜이미입니다. 야, 오케이, 렛츠 겟 인투 잇.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롤스로이스. 제 차종은 잘 모르는데 이게 고스트인가 팬텀인가. 호텔부터 시작을 하네요. 이 비디오는 그냥 럭셔리의 끝을 보여주는 비디오로 아예 작정하고 만든 것 같아. 팝 샴페인 에브리데이. 컨트랙을 딱 보여주는 거죠. 저기 뭐 레이블 계약 약간 이런 건가? 옛날에는 래퍼들이 가사에 주로 시계를 얘기할 때 롤렉스라는 시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어떻게든 부의 상징을 표현하는 시계는 롤렉스니까. 하지만 요즘 힙합은 점점 좀 시계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면서 뭐 미국 래퍼들도 AP, 오데마 피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버스 다운 카리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계도 좀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 발렌시아가 선글라스네요. 이 래퍼는 이렇게 뮤직비디오 볼 때 드립 보는 재미가 있어. 고급스럽다. 저는 아예 대놓고 진짜 내가 럭셔리함의 끝을 보여주겠다, 드립의 끝을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컨셉이면 아예 대놓고 그냥 쫙 다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그냥 쇼잉의 끝을 볼 수 있는.
또 이런 갬블링 하는 장면들이 있어야죠. 약간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제이지의 Show Me What You Got 뮤직비디오에도 이런 도박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베트남 힙합에 진짜 이런 본토 느낌 나는 음악 듣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 데이데이트. 사실 요즘 뭐 이런 힙합 뮤직비디오에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거는 잘 알아요. 어떻게든 아시아의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어쨌든 힙합이라는 음악을 좀 깊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문화가 그렇게 뭐 낯선 일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쇼잉하는 거? 뭔가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저는 당당한 일이라고 봐서 좀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팝 샴페인. 되게 좀 뭐라 그러지? 롤렉스를 이렇게 좀 부각시키는 장면들이 많아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데이데이트가 확실히 이쁘긴 이쁜 것 같아. 저 썸마리너보다 데이데이트가 좋은 것 같아. 방금 루이비통 트레이너도 나왔죠. 참 이 안드류 브라이핸드 비디오 보면 뭔가 패션적으로도 소개할 게 많고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 뮤직비디오의 색감이 전반적으로는 어둡기도 한데 절제되면서 좀 고급스러움을 많이 지향한다고 해야 될까? 멋있네요. 투필즈가 만든 비트여서 그런지 본토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래퍼는 좀 본토지향적인 음악들을 많이 하죠. 말 그대로 오리지널러티를 가져오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래퍼가 갖고 있는 색깔이자 캐릭터가 부자 래퍼예요. 베트남에서 가장 부자 래퍼. 진짜 완전히 뭐 럭셔리함의 끝. 최고급 하이엔드 브랜드의 옷과 신발, 뭐 바지를 입고 그리고 뭐 버스다운 카리에 뭐 롤렉스, 데이데이트, 올골드, 에브리띵 뭐 이런 것들 차고 다이아몬드 체인 이런 것들 메고 진짜 말 그대로 미국 본토에서 하고 있는 거를 베트남에 가져온다. 저는 이런 게 멋있는 움직임이라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한국에 처음 대놓고 보여주기 시작한 래퍼가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도끼, 일리네어 레코드의 도끼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도끼가 보여주는 어떤 드립 자랑, 쇼잉하는 게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일었어요. 저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또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래퍼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뭐 시계를 사거나 목걸이를 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동기부여, 예, 성공의 산물이다, 이런 트로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거를 뭐 저런 래퍼들의 어떤 그런 걸 보니까 막 상실감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노력하면은 저런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고 나도 멋있게 꾸밀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오리지널리티 가지고 오는 래퍼들 두 손을 들고 다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히트되는 뱅어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싶어요. 전 이런 움직임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